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에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칸은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프로에서 Z7, 그 다음에 Z7에서 HT, HT 다음에 UNG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Z7, 그러니까 프로 다음에 프로가 있죠. 프로 카트, 이렇게 프로 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Z7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Z7에서 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Z7이 끝이 아니라 Z7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Z7 플러스 다음에 HT겠죠. HT가 있고, 그 다음에 HT 또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Z7 플러스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뭐 제니스 Z7이랑 흑기사 Z7. 제가 예전에 중카일 때 흑기사 Z7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니스랑 흑기사 Z7 그럼 이렇게 나오고, 백기사 Z7, 와,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탔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이 또 슈퍼카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전에.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Z7 플러스, 그리고 Z7 플러스 GT까지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 Z7 플러스 GT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 성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제가 지금 파츠가 안 박혔는데, 거의 뭐 이때 당시에는 슈퍼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슈퍼카였고, 아, 그리고 맞다, 옵션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옵션을 자 비교를 해보면 지금 605고 580이에요 강화는 똑같아요, 둘 다. 그리고 502, 495, 837, 837 똑같고, 그 다음 그 네 번째 게 이제 790, 440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리고 마지막 게 200이고 400 엄청나게 두 배 이상 차이 나고요. 이게 아무튼 간에 플러스가 나오면서 Z7보다 더 이제 향상된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된 엔진으로 해서 이런 버전이 나왔었습니다. Z7 플러스, 이거는 GT까지 나왔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이 차를 타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마 고가에서 리타 당할 거예요. 이거 진짜 리타 당하지 않겠나. 이때 출구가 또, 와, 진짜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333이죠 333. 와, 근데 기억난다. 이걸로 뚜껑이 되나. 근데 야, 뚜껑이 돼. 대박. 리타 안 당하겠는데? 오, 리타 안 당하.. 야, 차.. 오, 차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고전 백기사 Z7 플러스 GT입니다. 이름 졸라 이기네요. 이때 제가 중국 카트 진짜 많이 했었죠. 차 근데 멋있지 않습니까? 예, 주황색깔. 어, 뚜껑이 잘 생겼어. 중진이 없어진 것 같아. 오, 잘 됐네. 야, 이거 오광 만들 수 있나? 와, 이거 오광 만들면은 빠르겠는데, 차. 근데 Z7 오강 돼요? 안 되지. HT부터 되나? 일단 안 나오니까. 와마 살아있네. 아, 그래도 여러분들 리타 안 당했어요. 리타 안 당했어. 실화냐?
형님들 이거 Z7 한번 5강 만들어볼까? 5강 되나 이거? 5강 만들면 빡빠를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는 뭐 5강 이런 건 없었고 그냥 333 이제 스펜 그 활성 치수를 해갖고 333까지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강화하는 게 있었죠. 자 황금 이거였죠? 오! 야 돼 5강! 잠깐 맞나 이거? 아 이거 이거 레벨업 아니야? 맞지? 어 되는데? 야 한번 이거 강화해보자. 오 잠시만 강화 되는데? 와 싫어. 제가 근데 차가 많이 없어서 이거 진짜 해드릴게요. 그리고 5강까지 쉽게 될 것 같은데. 3강 4강 4강 5강까지 이렇게 하면 다 되지 않나? 존나 쉬워. 야, 5강 끝났어. 6강은 없나? 자 그런 다음에 와 야 옛날에 Z7 플러스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와 잠깐만요. 자 아, 얼마나 빨라지는지 해볼게요. 오 파츠도 막을 수 있거든. 옛날엔 파츠도 없었어. 이때는 그냥 333만 있었어. 와 존나 커지는데. 그리고 파츠 한번 만들어보자. 파츠 야 이 태고의 빅 박아야 되냐? 아씨 박아볼까? 형들 블랙큐브를 하자. 솔직히 태고의 빅 타기엔 좀 그렇다. 블랙큐브 그 다음에 이거 많으니까 이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핸들 이거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로제타는 박을 수 없다. 이거 솔직히 오바다. 이거 박자 됐어. 와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했죠. 지금 보시면은 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 맨 밑에 게 200, 400이었는데 44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200이고 665, 520, 850, 850. 와 지금 차이 많이 난다 이제. 자 그럼 이렇게 해갖고 또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야 이거 틀리겠다. 출발 얼마나 가보자. 와 게이지 잘 차. 야, 아까보다 훨씬 빨랐어, 진짜. 와. 와, 이거 야, Z7 차 맞냐? 야, 유엔진 타는 것 같아, 뭔가. 와, 베이지 진짜 야, 진짜. 와. 사실 옛날 차는 옛날 차다. 아 지금 중카 애들 잘한 애가 아니고요 형님. 이게 차가 쟤네들이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형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고요. 저는 1998년도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아 1998년도에 아반떼가 없었구나. 2006년 아반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 쟤네들은 지금 2018년도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고 저는 2006년형 그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엔진이 제가 Z7이라서 예. 쟤네들은 구엔진이죠. 구엔진. 어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그래도 파츠 받고 5강 만드니까 좀 틀려진 것 같아.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틀려. 다음에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아 중국에 이런 것 좀 한번 찍어주세요 테카니 하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재미나게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땅따맨! 지금 아침 8시입니다. 와, 자야겠다. 이제 피곤하다. Let me hear say, oh!